이수의 다이브 로그. 부서지는 파도에 움직이며 소리내는 동그란 돌멩이들. 안주 1절 성게 소주 참새 소라. 포장마차 세트장과 함께 있는 이곳은 삼척 스마트 스쿠버 센터입니다. 파강주를 타고 내려가시면 어장 몽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살짝 가시면 이 섬이 나옵니다. 이 섬을 한 바퀴 삐 나선형으로 두시는 게 투의 목적입니다. 동쪽으로 내려가면 30m가 깊어져요. 안반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40m가 깊어지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남쪽에 한 200m 가면 정치만 어장에 있어요. 출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입니다. 출수하실 때는 꼭 북쪽이나 남쪽으로 향해 출수하십니다. 이 하강당에 찾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 섬을 꾹 돌다가 상당 23m에 올라가신 다음에 23m에서 SMB 쏘시고 출수하시는데 출수 방향은 북쪽, 서쪽으로 출수하셔야 돼요. 남쪽으로 가시면 어제 방향 어제 걸립니다. 어제 걸리는 고등어가 되지 마시고. 안수기도를 받는 듯한 모습. 살포시 밀어주시는 선장님. 아, 네, 마스크. 해프닝 잘 정리하고 무사히 입수. 그런데 시야는 정말 부유물이 너무 많네요. 랜턴을 끄니까 조금 나아 보입니다. 섬유새닐 말미잘이 참으로 풍성합니다. 말미잘에 걸려있는 해파리도 보이고요. 두빛 보름달 해파리입니다. 말미잘들이 해파리 촉수를 꼭 붙잡고 놔주질 않고 있네요. 프라보노 껌종이를 발견합니다. 이번 로그는 물반 고기반 JK 어초입니다. 시야가 역시 마음속입니다. 술럽 여러분, 이럴 땐 세 가지 놀이를 해봅니다. 첫 번째, 어초 통과하기. 어초는 통과하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석구석 랜턴 켜고 물고기 만나기. 세 번째, 여유되면 피딩하기. 버려진 낚시에 식사를 걸어주니 달려온 돌돔들 정말 신나게들 먹습니다. 한 녀석이 먹이를 스틸해서 달아나네요. 이때 부시리들까지 나타나 주시네요. 어? 부시리를 닮은 다이버? 이번에는 돌고래 다이버입니까? 문영씨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 걸이 핸드백 포즈 한번 취해봅니다. 시야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지만 좋은 버디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다이빙. 잡았다! 세상 너무 좋은 메뉴가. 너무 맛있어요. 와. 맛있는 점심 든든히 먹고 세 번째 탱크 들어갑니다. 포인트 이름은 앞마당. 성게를 쪼개서 피딩을 해주었어요. 쥐친 녀석들은 허공에 떠있는 성게까지 마치 놀이를 하듯이 신나게 먹어치우네요. 아 설마! 야 이러지마! 카메라에 묻은 성게까지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이 녀석 비주얼 좀 보세요. 화려한 진 노랑색을 가진 녀석이에요. 유난히 수줍음도 많아 보여요. 고급 횟감인 황전볼락이라고 합니다.
앞마당 포인트 여러 생물들로 엄청 소란스러운 동네네요. 시작할 때 보여드린 그 레트로 포차. 밤이 되니 예쁜 조명이 켜지고 모두 모여 한 잔 기울이며 오늘 바닷속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일도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건배.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바다가 우리를 반겨줄까요? 229로그. 오늘의 첫 탱크는 거대한 철제 어초 콜로세움 포인트입니다. 슬럽 여러분, 어초는 통과하는 거죠? 어초를 열심히 통과하는 우리 문영씨. 바닥에 여러 마리가 널려있네요. 도다리인가 광어인가. 뽀얗게 하얗고 신비로운 눈송이 갯민숭 달팽이. 놀래미 한 마리, 두 마리, 아 세트네요. 콜로세움 어초는 놀래미 전시장 같네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김없이 나타나는 해양 쓰레기. 이번에는 그물이네요. 모두 함께 그물을 걷어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바닷속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 로그, 이곳은 백록담 포인트입니다. 울렁울렁 서지 때문에 자리돔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 어디선가 심하게 상처 입은 갈정갱이가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한입 베어 물린 모양입니다. 물 위에서도 떨어진 듯 혼자 이리저리 유영하네요. 물고기도 아픔을 느끼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 가네요. 말주치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갈정갱이 떼가 보입니다. 아까 그 녀석입니다. 무리를 만난 모양입니다. 물고기들은 재활도 빠르다니 어서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랜턴빛을 받아 은빛을 발산하는 갈정갱이 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 위를 올려다보니 온통 멸치떼가 가득 장관입니다. 중간에 노랑, 검정, 굵은 가로줄에 어린 고기가 보이시나요? 청황돔 유어입니다. 참 예쁘죠? 대한민국 강원도 삼척, 정말 어마어마한 어장입니다. 백록담 봉우리를 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고기들과 놀아봅니다. 자연산 아쿠아리움이네요. 찐시디 손바닥에 살포시 올려진 왠지 수줍은 듯한 하지만 달아나지도 않는 돌문어. 어디가 다친 걸까요? 정말 찐시디가 원하던 교감이 오늘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디님 감촉이 어때요? 아, 주변의 돌돔 녀석들은 뭐죠? 설마 문어를 해치려고? 은정강사 손을 밀어 돌에 안착합니다. 곧바로 몸의 색을 주변 색으로 바꾸는 문어.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좀 심심한데 갈 정갱이 떼를 한번 다시 따라가 볼까요? 이런! 돌산 아래는 정말이지 어메이징하네요. 수심이 깊지도 않은데 부유물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어둑하고 랜턴에 반사되는 부유물로 제게는 혼돈이네요. 이런, 이거 제 부츠 바닥인가요? 쉿. 일단 돌벽을 잡고 더듬더듬 올라갑니다. 바닷속 암벽 등반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휴, 미칩니다. 현재 수심 6.1m. 살짝 궁금해집니다.
아까 내가 찍은 바닥은 몇 미터였을까? 한번 다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천천히 돌벽을 의지 삼아서 금세 바닥이네요. 14.4m, 바텀 뎁스 14.4m였습니다. 상단 높이는 5에서 6m. 이런 곳에 이런 환상적인 자리돔쇼를 볼 수 있다니. 작고 예쁜 파랑돔 한 쌍도 보입니다. 파랑돔을 가까이 촬영하다 보니 돌처럼 생겼는데 돌이 아닌 숨은 그림찾기 같은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불가사리를 들고 살짝 건드려봅니다. 꿈틀? 진정 비주얼 깡패. 이 녀석의 이름은 쑥임이라고 합니다. 등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서 쏘이면 실려간다고 하네요. 겁없이 만지려 했던 자신을 한번 반성합니다. 42분 다이빙, 수온은 22도, 평균 수심 8.5m. 만난 어종은 어마무시, 엄청나게 알찬 다이빙이었습니다. 운영씨가 만난 오징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삼척 투어 여기서 인사할게요. 슬럽 여러분, 우리 곧 또 만나요.